아침에 깨워달라 해서. 저는 몇 번 온 거예요? 진짜 전화 한 20번 온 거 같아요. 오늘 만날래? 오늘 만날래? 오늘 만날래? 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. 말인 것 같다. 마음에 안 드네. 아유 이거 저기 하린이 엄마가 되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인데. 엄마 비비크림까지. 사이 좋다. 꽤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? 어디야? 기다려봐 기다려봐 거기다 왔어. 빨리 와줘. 거기다 왔어. 어디 있어? 어, 됐다. 어디 있어? 어, 됐다. 빨리 와. 왜 이제 와, 이. 빨리 와. 어머! 만났어, 드디어. 아침에 깨워달라 해서 깨워줬지. 아, 그 친구 여자친구 깨워준 거야? 그러네, 그러네. 모닝콜을 해줬네. 끝나고 전화해. 아, 그 친구 그냥. 여사친이에요. 네. 여사친이 뭐야?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여자 사람 친구. 그냥 여자친구 하면 되지. 뭐 이렇게 여사친? 여사친 다르대. 밥은? 밥은? 밥 먹었어. 나 근데 여기 잘 몰라. 그럼 여기다 왜 여자 있어? 아 그냥 와보고 싶어서 와보자 했는데. 먹자. 밥 먼저 먹어? 어. 떡볶이 먹어 갈래? 반찬 떡볶이 인스턴트 하나랑 쿨피스 두 개 주세요. 네. 사진 찍을래? 그래. 아 뭐야 같이 사진도 찍어요? 어. 데이트 하는 거 같은데? 진짜 데이트인데. 뭐하니 정말? 아 떨어지지 말라고. 뭐하니? 엘씨 왜 그래? 야 니네 뭐하냐? 어머니 두 사람 있는 모습 처음 보시죠? 네네. 어머니도 지금 약간 입이 벌어지셨어. 아. 아 별나 있다. 진짜 사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이게 되게 아, 약간 편해요 그냥. 되게, 되게 편한 친구, 여사친, 남사친? 그런 식으로. 약간 고민 들어주고 계속 친하게 잘 이어오고 있어요. 고민 들어주고 그러다가 잘 되잖아. 내가 그러다 결혼했잖아요. 진짜요? 어, 내가 고민 들어주다 결혼했다니까. 먹어봐. 오뎅 말 오뎅 말. 됐어? 먹어. 아니야 먹어. 아 먹어 먹어. 어머, 쿨피스 잘해야지. 어머! 듀오 같기 뭐 어떻게 해도 안 돼. 너 우리 누나랑 팬 왜 해? 야, 팬들 없어? 어? 어머! 어머! 폰 검사 왜요? 여사친 휴폰 검사 하는 거야? 저건 진짜 사귀는 건데? 뭐야, 이게? 근데 이거 뭐야?
방패요. 여자애들한테? 응. 오케이. 관리까지 하는데요? 정말 이해할 수 없는 10대들의 문화다. 어, 뭐지? 미쳤구나. 왜? 왜? 좋아, 아주 좋아. 내가 없네. 내가 봐야겠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저게 무슨 여사친이야, 여친이지. 우린 저 정도면 거의 결혼을 약속할 사귀는 분위기인데. 여기가. 나 너 따라가고 있네. 어, 야, 야, 이거 사줄 거야? 이거 사줄 거야? 야, 이거 진짜 뭐야? 이거 겁나 크다. 이거. 너무 귀엽잖아. 뭐야, 이거? 그럼 나 이거 사줘. 저, 어, 저런 거 해주면 어, 안 되는데. 이걸로 해야지. 아, 진짜 못생겼다. 미안해. 아이고. 아, 소름 끼쳐. 너 꼴을 찍어야겠다. 한 번씩 없다. 아무 말도 모르겠어. 아, 진짜. 아, 지금 왜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? 왜 희한하게 부럽네? 저런 거라면 나도 남자친 갖고 싶지. 가자. 켜봐. 눈에 수 있어. 사귀는 거 아니야? 아, 왜 그래, 이거? 아빠가 이거지. 아니랬는데 왜 자꾸 저러는 거 아니야. 아,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하네. 약간 이런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, 여자가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왜냐면 어느 한쪽에 대한 감정이 떨어지면 그건 사랑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 모습이 유나였다면 네. 어땠을지. 그냥 남자친구로 그냥 보이세요? 남사친으로? 아니요. 그냥 보이죠. 그렇죠. 이 사람을 볼 때는 저거는 사귀는 사이인데요. 어? 뭐야, 오랜만이다. 하태아 씨 완전히 젊은 분다, 야. 사편이 봐봐. 저때 촬영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난다. 부럽다. 아, 옛날. 아, 엄마는 또 아이 때 모습을 계속 보이고 근데 저 아이는 벌써 자랐답니다. 왔는데? 야, 너 나와. 딱 네 나오는 장면 어떻게 알고. 나 너 딱 지우러 들어오네. 야, 저 얼굴 봐봐. 와, 확실히 볼이 통통한 게 예쁘다, 맞지? 머리도 저리 나온 것 같은데. 똑같네, 이렇게 보니까. 비슷하다. 또. 네. 잘 자랐네. 야, 저거 해봐. 너 쏙쏙 아직도 할 줄 아냐? 해봐. 해봐? 어, 한번 보자. 예전만큼 썩소도 아닌 것 같다. 엄마가 냉정하시네. 언니 좀 아들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커 보일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저도 가끔 같이 자니까 아직 어쩌다 옆에 보면 웬 외간 남자가 누워 있는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랄 때. 누구야? 어, 석현. 석현. 택배 왔어. 왔다. 본 제작진은 비자녀의 둔지 탈출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 탈출 지역 거대한 박살의 품은 작은 행복의 나라 대만. 대만? 되게 좋대요. 여자친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석현이? 야, 안 돼. 막. 결국에는 엄마 손이 필요할 텐데. 제
제대로나 챙길라마. 진짜 그런가 보네. 여자친구가 전화하는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어, 거봐. 야, 나 대만 가거든. 거봐, 거봐. 정말. 대만 간다고? 어. 어. 형, 뭐 챙겨가야 되냐? 봐봐. 자, 위아래 다 겨울옷이잖아. 외투 같은 거. 이런 거 챙기면 될 것 같고. 여자친구야? 그냥 저는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뭐 요즘에 뭐 여사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서. 절대랑 다르네요. 겪어봤을 때 그냥 아무 감정 없는 친구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. 왜냐면 뭐라도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친구지. 석현이뿐만 아니라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여사친, 남사친 이런 친구가 유행이래요. 제가 물어봤어요. 여사친하고 여친의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모르겠잖아요. 저 화면 봐서는. 근데 여친은 뽀뽀는 남자. 그래서 검색한 거 아닐까요? 아, 이렇게 풀리나요? 자식이 짧아요. 짧아요. 뭐가 있을 거야. 왔다 왔다, 석현이. 여기 아닌가? 아, 헤매고 있구나. 좀 헤맸구나. 아닌 것 같은데? 이게 옛날에 하리 모습 같은데? 어떡해, 지쳤어 벌써. 설렌다, 설렌다. 왔다 왔다, 만났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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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. 얼마나 헤맨 거예요? 저 때 거의 30분에서 한 시간. 30분? 저 안에서? 아, 힘들었겠다. 많이 힘들었어요. 아하. 혹시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저 있어요. 누굴까? 엄마겠지. 엄마, 엄마여라. 그럼 엄마겠지. 제가 엄마면 손가락 장을 지져요. 아, 네. 여보세요? 나 지금 가고 있거든? 저기 몇 시인데? 얼굴 빨개진 거지. 진짜 아니네.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 없대니까. 여사친이라면서. 에이. 저 여사친 아닌데. 여사, 여친인데 그냥. 나 지금 가고 있거든. 아니 가려고 이제 공항 왔는데 마지막으로 전화할 사람 없냐. 마지막으로 전화할 사람 없냐 그래가지고 전화했어. 나 갈게. 지금 시간 재고 계시는 것 같아. 나 제한 시간 끝났습니다. 제한 시간 끝났대. 어머, 걸어가면서까지 통화해. 어머. 끊어.